라이브로 돌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무래도 이 스튜디오 안에 우리 남성분들만 있다 보니까 칙칙한 건 어쩔 수 없네요. 덥고 칙칙한 건. 굉장히 그 귀중한 시간 내주셔가지고 오신 게스트 분께 좀 죄송스럽기도 한데 저희가 또 힘차게 힘내가지고 재미있게 방송 만들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분은요 늘 그렇듯이 짝퉁 인터뷰 시간인데 이번 주 게스트 분을 좀 모시기가 굉장히 어렵게 모셨다고 들었어요. 네. 어떤 분이신가요? 이번 주 인터뷰는 정말 엄청난 분을 모셨습니다. 엄청난. 네, 제작자가 3박 4일 매달려가지고 코롱그룹 계열사 대표이사를 지낸 분이죠. 코롱그룹 패션 부분을 담당했던 FNC 코롱의 대표이사 백덕현 대표님이 패션쇼를 찾아주셨습니다.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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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희 에디 형이 네. 소개를 뭐 짧게 해주셨는데 우리 대표님이 청취자 그리고 애청자 여러분들께 자기소개, 셀프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예, 지금 바로 소개받은 백덕현이고요. 예. 코롱의 신입사원으로 입사해서 약 한 35년을 근무하고 이제 2017년까지 40여 년의 그 직장 생활을 마무리 현재는 잘 쉬고 있는 여러분의 선배인 백덕현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박수로 환영합니다. 이거 그냥 박수로 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그럼 코롱의 신입사원으로 예, 신입사원 입사를 언제 하신 거예요? 1977년도에 봄에 했습니다. 77년이면 예. 우리 그 에디 형이 77년생 아닌가요? 78년입니다. 와. 제가 아빠한테 있을 때. 아직 엄마한테 가기 전에. 네. 야. 야. 아니 코롱 스포츠가 76년 창립했나요? 74년인가요? 73년. 72년 3년에 시작했어요. 2년 3년에. 네. 예. 저는 코롱 그룹으로 들어갔고요. 그래서 코롱 그룹에서 이제 주식회사 코롱에 있다가 네. 그다음에 코롱 승사라고 있었습니다. 종합상사 거기서 무역을 한 17년 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내수 스포츠 의류 용품으로 한 17년 했고 그래서 이제 의류에 대해서는 그래도 한 가지만 했으면 단점이고 네. 깊이 했다 그러면 깊이가 있고 전문가시죠? 아니, 전문가라니까 할 거 없고요. 예. 그냥 막 의류만 장사를 막 쉽게 얘기하면 장사를 해봤죠. 그러면 지금 이제 2017년에 은퇴를 하시고 예. 지금은 어떻게 좀 근황이 어떠십니까? 지금은 그러니까 한 17년에 한 40년 했고 마무리했고 한 18년, 19년에서 제가 한 40년의 직장 생활을 정리하면서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 책이 좀 나왔고요. 네. 10년, 그러니까 3년, 17, 18, 19, 요, 한 3년은 제가 막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 아니었나. 마무라하고 여행도 다니고 쉽게 국내 영주를 다녔고 그 다음에 손자들하고 같이 놀고 그렇게 3년을 지나오고 2000년도에 들어와서 꼼짝없이 그냥 집에만 있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저희도 지금 쓰신 백덕현 산문집 3 끝나지 않는 도전 이 자전적 산문집을 저희도 받았습니다. 자 여기 예. 주시는 거 맞죠? 아 예. 예. 2만 원씩 내야 되나요? 열린 출판에서 네. 책을 펴내셨고 그러면은 이 산문집은 대표님 은퇴하시고 나서 이제 집필을 시작하신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막 그때 조금 이렇게 제 나름대로는 왜 직장에 대한 업무일지라고 쓰잖아요, 쭉. 예. 그게 쭉 제가 보관했었어요. 그래서 그걸 쭉 다시 훑어봤습니다. 야. 요즘도 업무일지 제가 쓰고 있습니다. 놀면서도 오늘 할지 뭔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와, 그게 진짜. 저도 입사해서 지금 그 노트 있잖아요. 네. 노트를 한 30권 정도 모아놓은 것 같아요. 30권을? 네. 이런 거 모아서 책 쓰면 되는 겁니까? 그 당연하죠. 사소한 일이라도 그게 나중에 네. 하나의 모멘트가 돼서 재밌는 글이 되더라고요. 사실 저도 이렇게 꼭 한번 진짜 해보고 싶거든요. 네. 일단 사장이 돼야 되는데. 그렇죠. 일단 사장이 중요하지. 맞다. 근데 은퇴를 이제 뭐 준비하는 시간도 현직에 계셨을 때 좀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없었어요. 제가 은퇴하면은 이게 좀 뭐라고 할까 조금 제가 좀 이렇게 얘기하면 좀 빼도 되는데 35년을 코롱에 있었거든요. 예. 먹고 살았고 또 사장까지 했고 또 나라를 35년까지 우리 세대 얘기가 국가에 대한 건 뭔가 보답을 해야겠다 생각 꽤 있었어요. 국가나 코롱에 대해서 네. 나를 뭐 이렇게 키워줬고 내가 자랐으니까 네. 배운 걸 가지고 뭔가를 기여해야겠다는 생각도 있었기 때문에 꼭 무슨 내가 그 은퇴해서 내가 사업을 하겠다든가 이런 건 없었습니다. 네. 그런 생각을 쭉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 나 은퇴를 하고 무역협회에서 무역 자문을 좀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구에 패션 산업 연구원에 연구원장을 했었고. 아 연구원장도 하시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지금도 끝나지 않은 도전이 그런 뜻이에요. 제가 작은 게 꿈이라는 게 크고 성공하고 돈 벌고 이런 게 아니라 예. 일상생활에서 나만의 만족을 할 수 있는 작은 희망 그런 거를 흘려가면은. 그래서 제목이 끝나지 않는 도전이라고 했습니다. 도전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새로운 공기 마시는 거 도전이고 예. 뭐 크게 뭐 큰 일이 꼭 도전은 아니고 우리 일상생활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 다 도전이라고 생각해서 마지막으로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지만 예. 그런 남을 다른 사람들의 건강을 위해서 내가 뭔가 할 수 있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 뭐 하고 계신 뭐 작고 소소한 것도 괜찮습니다만 그럼요. 어떤 도전을 좀 계획하고 계세요? 저는 큰 건 안 했고요. 예. 건강에 대한 도전이고요. 나만의 건강이 아닌 예. 옆에 매윤 씨 같은 사람을 건강을 도와줘서 병원에 한 번이라도 덜 가면은 예. 그게 국가의 의료보험도 덜 나가고 뭐 예. 이렇지 않겠느냐. 나만의 잔재이죠. 그런 뭐 꿈을 가지고 있고 그런 노하우도 있으신 거죠? 노하우라기보다 제가 쭉 그러기 위해서 예. 집요한데 단전호흡을 했었습니다. 단전호흡. 예,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가르쳐주면 같은 나이 또래 사람들을 가르쳐주면은 건강을 같이 유지할 수 있지 않겠냐 네. 그런 꿈을 가지고 제가 그 한 4년 했습니다. 단전호흡이 그 명상과 좀 비슷한 건가요? 네, 아니 근데 그 국내에서는 명상이 그렇게 이슈가 아니잖아요. 네. 근데 미국만 가더라도 명상이 굉장히 핫합니다. 미국 갔다 왔었어요? 아니 이제 갈라고. 제가 뭐 그래서 건방진 얘기죠. 명상이라는 게 쉬는 거예요. 딴 게 아니고 그냥 릴렉스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릴렉스하고 다시 리바이탈해서 사는 거지. 예. 명상으로서 중요한 생각을 하고 뭐 이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냥 생각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그 릴렉스하는 게 그게 명상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예, 근데 그게 인간 삶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잘 모르고 넘어가는 거죠. 아, 그래요? 기회가 되면 나중에 한번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예. 그 기회 저희가 좀 기다려보는 걸로 하고 아니 책 얘기를 조금만 더 해보면 삶 끝나지 않는 도전 이 책 안에 굉장히 많은 챕터들이 있는데 제가 보니까 그 명예를 해치는 일에는 과감히 손을 떼라 뭐 이런 내용도 있고 후임자 양성에 공을 들여라 이런 내용도 좀 있고 사람이 배제된 정책은 오래가지 못한다 이 정책적인 내용도 있는데 사실 이 어떤 분들이 좀 읽으면 도움이 될까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이제 뭐 창업 붐이 일어나서 20대도 창업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뭐 20대, 30대 그리고 40, 50대의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네. 이런 대표님들이 좀 보시면 어떨까 싶은데 네. 저는 한 차부장급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이 챕터를 보면서 예, 우리 차장님 보시고 예, 차부장이 책 내용이요. 제가 신입사원 담임으로 4급 담임으로 들어갔어요. 4급 담임 그다음에 대리 작업 담임, 주임, 대리, 과장, 차장, 부장, 그 다음에 이제 임원. 예. 단계를 거쳐 쭉 올 거나 대표이사 했기 때문에 단계 꼭 뭐 어느 누구라고 할 수 없이 직장에 있는 단계별로 다 이렇게 일을 받아들이는 자세라든지 일을 보는 자세라든지 또한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은 방법을 찾을까 또한 그런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생각이 계속되면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건 단계별로 적어놨기 때문에 어느 누가 봐도 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책사랑에서 미안합니다. 예, 예. 구독의 그 고객 레인지가 넓다는 거죠? 누구나 봐도 상관이 없고 그렇죠. 없는 아니, 누굴 그러니까 내가 쭉
담임부터 대표이사를 하면서 쓴 거기 때문에 주임 때 일어날 때 이제 대리 때 일어날 때 죄송합니다. 때 제가 함부로 타겟팅을 좁혔네요. 대표이사의 리더의 자격이라든지 리더의 조건이라든지. 알겠습니다. 예, 장사 그만하세요. 궁금한 게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궁금한 게 그러면 대리 때 썼던 거라고 좀 위에 연배가 되셔서 한 뭐 부장급 또는 임원급 때 쓰셨던 글하고 저희가 예전에 저의 일기를 읽어보면 좀 유치하다 막 이런 생각도 들잖아요. 손발 오그라들 수 있죠. 그런 부분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리 때 그러니까 뭐 지금까지는 제가 사실 배웠고 육목 배우고 3년을 배웠고 그다음에 대리가 좀 더 독립을 해서 일을 하는데 그 자기 일에 대한 그 그런 적이 자기 일에 대한 뭐 쳐나가는 방법이라 할까? 고민하는 방법이라 할까? 네. 뭐 고민하면서 어떻게 하면 새로운 방법을 찾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과장으로서는 보통 조직에서 과장이면 한 7, 8명. 네. 그러니까 과장부터 사실 과장이라는 게 아니라 직원들이 잘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관리자가 되는 거죠. 그때부터. 네. 그 역할을 쭉 했어요. 사실은. 그런 거 과단이. 예. 그다음에 이제 부장이 되면은 그때부터 독립 회사인가 됩니다. 기업의 부단이가. 예. 그러면 하나의 회사를 운영하는 거거든요. 작은 회사를 운영하는 그렇죠. 거군요. 그럼 운영하면서 급여를 봉급을 받아가면서 회사를 운영하는 운영하는 걸 배울 수가 있죠. 그게 대기업 장점입니다. 조금 중소기업은 안 될 거예요. 예. 대기업은 그걸 한번 받고 그다음에 이제 임원이 되면은 미래를 봐야죠. 이게 뭐 더 길게 하지 말고 대표이사 하려면 그건 30년 앞을 봐. 최소한 20년, 30년 앞을 보고 일을 해야 되고 근데 부장이면 한 10년, 내 부서의 10년 후는 어떤 모습을 그릴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임원 되면 20년, 20년. 대표이사는 회장은 30년 정도의 앞을 보고 일을 해야 그 기업이 지속 경영에 가능한 기업이 된다고 좀 생각을 했고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게 요 지금 책에 다 녹여져 있는 거죠? 있습니다. 예. 예. 있습니다. 두렵네요. 지금 얘기를 듣다 보니까 네. 무서워요. 뭐가요? 직장 생활의 내 앞날이. 아니 근데 아까 하나 더 빠뜨렸는데 네. 이 책이 쓴 거하고 그 세대가 벌써 이 책이 한 근 2000년 꽤 한 15년에서 20년이 됐거든요. 뭐 책은 10년 전에 얘기 있지만 네. 제 세대하고 지금의 젊은 세대 좀 생각이 다를 수는 있어요. 보는 관점이 다르고 또 많은 환경이 달랐지만은 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요. 어떤 우리가 지금도 그렇잖아요. 로마 시대의 문화를 읽어보고 또 뭐 저기 뭐야 이집트 문명도 찾아보고 왜 그랬까요? 과거에 어떤 형태가 있었는가를 배우잖아요. 그럼 여기도 20년 전, 10년 전 얘기지만은. 사람이 살아가는 이 형태는 사고하는 방식이 비슷할 거다. 그러니까 역사는 반복되니까. 그렇지. 똑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네. 조금 10년 됐다는 얘기지만은 많은 도움이라기보다는 읽어보는 사람하고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은 꽤 있을 거다. 굉장히 이만하고 이제 딴 얘기. 참고로 이 책은 미디어 패션쇼에서 계속 연재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그 한 챕터당 내용이 그렇게 길지 않아서 예, 화장실에 비치해두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예. 예예. 야 이거 잠깐만 이거 무섭다. 회사 화장실에 특히 패션에서 화장실에 이게 있다고 생각해봐요. 예. 쉴 수가 없네. 재밌죠. 재밌습니다. 저희도 한번 읽어보겠고요. 스타 에피소드 얘기가. 예, 그러니까. 근데 그 은퇴하시고 나서 제가 들어보니까 그 한국 패션 산업 연구원 원장으로도 이제 역임을 하셨는데. 예예. 거기에서는 어떤 뭐 역할을 좀 하셨던 거예요? 간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봉사를 하던 게 뭐라 그럴까 무슨 사회기업 라는 생각을 하고 갔었는데 네. 제가 사실 가서 보니까 저는 사기업에서 사기업 문화를 쭉 받고 생각했잖아요. 패션 산업 연구원이는 조금 그 준 공무원 사회여라 뛰고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이 문화가 많이 달랐다 생각이 들어요. 제가 사실 임기가 3년을 보장받고 하는
네. 그것도 응모 시험 보고 그랬다. 그게 사실? 아, 그래요? 아, 그럼요. 난 경쟁률 굉장히 세요. 아, 난 그거 무슨, 난 어디, 난 신사 어디 어디 뭐 얘기해서 들어간지 이거 다 시험 봤어. 아니, 대표님 정도면 좀 모셔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 시험 받고 들어왔어요. 어. 우리 여기 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예. 이 문화 차이를 많이 느꼈고 3년 임기인데 1년은 딱 해보니까 우선 내가 능력이 좀 부족하다는 걸 느꼈고 그 다음에 내가 있을 자리가 아니다. 생각이 딱 들어요. 조직이 작으나 어떤 조직원이 되면은 내가 크므로서 조직에 도움이 되거든. 그래야 조직원이 필요한 거고 조직이 있는 건데 예. 그 내가 조직의 장로서 있어서 그 조직에 도움을 못 주겠더라고요. 뭔가 사연이 있나 보네. 제가 생각하는 그 흐름하고 예. 그 직원들이 생각하는 건 많이 다르더라고. 좀 정적이었나요? 어? 정적이었어요? 근데 이 오프더레크 나중에. 아니, 어쨌든 거기도 공무원들 주는 공무원 그다 보니까 그 관행적으로 하는 것들이 있고 그리고. 이거 다 나온 거니까 그 원장 그만두시고 그 후에 원장 선임 막 문제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거기가 개파 갈등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 개 협회들이 모여서 만든 거라서 네. 그 갈등들이 굉장히 심해요. 이바람들이 좀 세군요. 그럼 결국 이익단체라고 보는 게 더 합리적인가요? 아니야, 그렇지는, 그렇지는 않은데 그 구성하는 그 이사회를 구성하는 그런 사람들 이권이 많았구나. 이권은 아니야. 이권은 아니고 그런 뜻이 아니야. 양부라고 그렇게 개파.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많았다. 그렇지. 파벌이 좀 역시 서울에. 생각이 다른 사람이 많아. 알겠습니다. 재미없는 얘기 하고요. 저희가 코오롱 얘기 좀 해볼게요. 코오롱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77년에 입사를 하셔가지고 2017년까지 근무를 하셔서. 2011년까지였어요. 2011년? 네. 35년. 네, 35년. 77년에서 35년. 35년 정도 네. 근무를 하셨는데 뭐 저희가 그 에피소드를 여쭤보면 뭐 한두 개겠습니까? 네, 네. 뭐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를 굉장히 많으실 텐데 네, 네. 그 중에서 좀 재밌는 거 있으시면 좀 얘기를 해주세요. 제가 대리 때였어요. 네. 그때가 82년, 83년도에 오일쇼크가 일어나서 82년, 3년에 상당히 우리나라 어려웠었거든요. 예. 그리고 저도 아까도 대리 때인데 자기 일을 알 때예요. 자기 나름대로 독립을 해서 근데 오달 받았고 일을 하는데 무지하게 사고가 많, 봉제 안에 사고가 많거든. 사고가 무지하게 터지는 거야. 그래, 예. 이거 나하고 이 직장의 생각이 안, 직장하고 나하고 안 맞는구나. 야, 내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문교부에 전화를 했습니다. 예. 혹시 나 이게 직장생활 몇 년 했는데 내 교사 자격증은 없다. 근데 혹시 내가 섬을 뭐라고 그래? 도서. 그 선생 지원하면 갈 수 있냐? 교사 생활이 너무 지겨워서. 전화로? 아니 얼마나 지겨웠으면 그 문교부에 그렇지 한잔 하셨어요? 이게 나하고 안 맞다 생각을 했죠. 그때 갈 수 있다고 그래. 그 당시만 해도 그때는 그렇게 돼 있었죠. 교원 자격증 없었어도 그래서 가능하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 알았습니다 하고 이제 제가 생각이 들면 다시 연락할게요 그러고 이제 혼자 고민을 했어요. 예. 야 이거 그래 진짜 그만둬야 되나? 그래 한 3개월만 더 해보고 그거 아니면 가자 이런 생각 아니 근데 회사랑 그때 당시에 제일 안 맞았던 게 뭐예요? 그냥 너무 피곤하고 일이 그러니까 봉제라는 일이 알겠지만 너무 많아 진짜 일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봉제를 한 사람은 무슨 일을 해도 다 해요. 그리고 그때는 패션에 근무하셨던 게 아니고 코롱 상사 상사에서 수출 예. 무역해서 수출 활동을 수출물을 하얀 물건 실어내면 빠져서 크레임 오고 뭐 여기서 저기 물건 실어서 인도네시아 되려면 뭐 적도 가면서 뭐 언단이 변했다고 지랄당하고 뭐 하여튼 또 뭐 동계공장 사장 돈 떼어서 돈 주면 선거금 주면 떼어먹고 도망가고 여러 가지 그 그런 과정 피곤하셨네요. 과정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했는데
한 일요일 날 딱 와서 내가 이걸 왜 그래서 내 업무를 분석을 해봤어요. 와서 업무를 분석을 해봤고 그랬더니 내가 혼자 할 수 있는 업무가 해야만 하는 게 한 55%. 나머지는 과장 얘기, 부장 얘기, 무슨 회사에서 요구하는 얘기, 그러니까 또 남하고 같이 해야 하는 얘기. 예. 그렇잖아요. 이런 게 있더라고. 네.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이렇게 지하철이 많지, 그 그러니까 지하철이 많지 않고 많이 있었어. 네. 야, 이 쭉 그래.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아무도 없을 때 와서 해놓고 하고. 평일들은 이 여러 사람과 얘기하는 걸 같이 하자. 혼자 할 수가 많아. 그 55%의 일을 그러니까 다음 주 할 일은 미리 다 정리해놓고 정리해놓고 그 다음 주는 이제 가서 그냥 은행 가고 무슨 많아요. 네, 예. 조합 가고 뭐 가고 많다고. 그런 걸 옆에 부서 협조받아야지. 뭐 현업에 있으니까 관리부 협조받아야지. 네. 뭐 이는 또 은행 내고 한다고 또 안 되면 또 내가 뛰어나가. 이는 그냥 사장이야. 그 무역회사의 담당자는 사장이야. 네. 미생에서 나왔던 그런 상상이 맞아요, 되네요. 맞아요. 지금. 네. 그런 사장이라고. 그걸 하다 보니까 일이 수월하게 흘러가더라고요. 왜냐면 내가 혼자 앉아서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다 해놨으니까. 이거 올려놓으셔도 돼요. 그렇잖아요. 다 해놨으니까. 일이 재밌어지더라고. 그래서 아 일이 재밌네. 그때부터 일이 재밌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쭉 나오지만 대표이사 할 때까지 백화점 가면 내가 일이 재밌어서 백화점을 갔지. 내가 뭐 일을 하러 간 게 아니고 누가 시켜서 간 거 돈을 벌러 간 게 아니고, 내가 재밌으니까. 내가 가서 그런 에피소드 하나 있고 또 하나 예, 예, 예. 내가 괜찮은 시간? 네, 아 괜찮습니다. 그것도 대리 초임이에요. 이건 내가 대리 고참 되고 대리 초임이야. 84년 아니 70, 81년 정도 그래. 예. 이제 무역회사 그냥 오다 봤는데. 이제 그 이도주 상사라고 아시는지 뭐 일본의 이도주. 알아요. 원단사. 네, 그 당시 봉제 많이 했어요. 네. 근데 이제 운동복 수출을 했거든요. 그 추리닝. 근데 여기 저 삼성빌딩 탑에 남대문 옆에 있었어. 네. 그 오라고 그래. 그냥 예, 오라고 그래. 그냥 갔는데 대우, 삼성, 뭐 백양, 뭐 중소기업, 코롱 다 있어. 가격을 다 내래. 그게 다 냈어. 나중에 주는데 백양 오불 50. 똑같은 옷이야. 네. 오불 50. 그다음에 그러니까 중소기업 그 전문기업은 오불 50. 그다음에 대우 삼성은 4불 50. 네. 코롱은 4불을 주더라고. 똑같은 폴리스터 3단지 수준인데 예. 내가 나중에 그 양반한테 아니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니네 다 실어서 일본서 제거하면 다 불량률이 있다. 이게 과거 데이터가. 예. 불량률을 감안해서 가격을 미리 그렇지. 낮춰놓고. 그렇더라고. 그래서 내가 봉제공장 가서 8개월을 살았어요. 그래서 막 짜주고 원가 검사하고 막 그래서 6개월 지나서 딱 실어놓고 일본 오카야마 가서 오사카 가서 오카야마 바이어한테 갔더니 품질 좋아졌다. 야 4불 50조 오케이 4불 50. 이래서 2년 후가 나 천하통일해서 운동복에 그 천하통일했고 그렇게 된 회사 이제 대리 때인데 부장이 있었어요. 예. 그 당시에는 지하철이 2호선 하나뿐이 없었어. 1호선 그저 인천하고 여기 서울 왔다 갔다. 1호선. 인천하고 서울 왔다 갔다. 예. 그 당시는 코리안 타임이었어. 맨날 뭐 약속하면 늦는 게 한 시간 늦는 건 보통 다 이해를 하고 지나. 한 시간 코리안 타임이 있었고. 대부분이 서양 사람들도 그걸 다 그걸 양해했다고. 예. 그냥 버스 왜냐면 막 교통이 엉망이고 뭐야 들으면 아마 모를 거야 코리안 타임 나는 있어서 없다 한 시간 정도 늦는 건 대부분 양해를 했어요. 하루는 이제 내가 저기 무역 코롱밴드에 있었고 이도주가 삼성빌딩 여기 지하철 건너 지하로 했어요. 약속을 했어. 처음 얘기야. 저 한 20분 늦게 갔어. 20분 늦게 갔더니 이 양반 한 시간 있다 나오더라고. 거기 있는데. 그렇지. 그럼 그다음은 그 사람은 나보다 10살은 부장이었고 난 이제 대리였고. 예. 그중에 뭐 얘기하더니 야 시간 없는 회사하고는 일 안 해. 딱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그래. 아니, 이게 내가 아 내가 뭐 똑같아. 뭐 해야지 죽겠어 이러는 거야 나. 어. 근데 대문 그랬어. 그래서 이제 거기서 마무리하고 또 왔어. 네. 두 번째 약속을 했는데 또 늦지 뭐야. 어디 갔다 다시 늦지. 공장 갔다 늦으면 또 그렇잖아. 담당자 내가 가야지 누가 갈 수가 없거든. 네. 내가 다 책임자니까. 알겠지만 다 책임 다 가지고 오다 받아서 성적하고 내고 은행에 돈 받을 때까지 내 책임입니다. 예. 또 갔더니 또 한 20분 늦었고 또 그래서 또 이러고 했더니 또 한 2시 한 1시간 반 만에 오더라고. 아이고야. 야, 너무 지나니 야단 맞고 또 늦었어. 아유, 내가 뭐 어디 그 어디 가서 동정자 어디 갔다 오고 뭐 예. 샘플 시켰죠. 샘플 가지러 왔고 말이 많아. 늦으면 난 거래 안 했다 그래. 예. 나도 또 야 이게 그럴 게 아니다. 거기 나와 여기 나와. 찾아볼게. 점점점 책 그 다음 편. 아니 그래서 그 다음에 약속을 딱 했어. 네. 내가 15분 일찍 갔어. 일찍 갔더니 딱 시간이 오더라고. 네. 이제 그 다음에 또 약속을 했는데 내가 15분 일찍 갔지. 예. 약속 시간 내 왔냐 안 나오더라고. 내가 어떻게 했게? 가버렸어요? 그렇지. 어. 안 나오셔서 그냥 갑니다. 딱 써놓고 왔어. 오. 그랬더니 이 양반이 뭐라고 안 그러더라고. 그 다음부터는 나하고 그 양반은 딱 무조건 시간 지키고 하고 그게 품질이 좋아졌고 그 시간 지키기 약속이 돼서 그 2천만 불까지 해서 다시 나. 예. 그리고 내가 오사카 갔었는데. 2천만 불이요? 한 가장 때까지. 내가 당시에. 이 네, 에피소드 내용이 다 나오고 책에 다 나오는 내용이라서 그렇다고 우리 청취자분들이 다 책을 읽을 수는 없으니까 여기서 지금 에피소드를 좀 뽑아서 책거리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시간을 지키는 게 참 중요하다. 근데 그로부터 이제 우리나라도 지하철 생기고 뭐 생기고 뭐 예. 생기고 아 그러니까 이 제목이 시간을 지키는 거에 대한 도전이구나. 그 양반이 나중에 시계도 있네. 내가 임원이 됐을 때 딱 전화가 왔더라고. 임원이 됐을 때. 예. 그 다음에 나 오사카 나가 있고 뭐 있다가 한참 떨어졌었지. 한 10여 년 떨어져 있었지. 내가 딱 그랬더니 딱 임원이 스포츠에 가서 임원이 딱 되니까 딱 임원이 딱 되니까 전화가 딱 와. 백덕현이 내가 너 지켜보고 있었어. 딱 그랬는데. 그때 이렇게 한번 돌아가셨어. 아 돌아가셨어요. 나와. 아, 그것도 가지, 책에 나옵니다. 두 가지 내 그 그건 그 젊은이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 뭐 코오롱 당시에 이 빵부장이라는 별명도 있으셨다고 하는데 이건 뭐 무슨 뜻입니까? 굉장히 유명했어요 빵부장으로. 빵부장이 뭐예요? 식사를 못 하셔서 빵으로. 매장 갈 때 빵을 사갈 때 직원들. 아. 내가 이제 짱니 크라우스 우리. 그러니까 내가 무역을 하다가 스포츠 이제 내수에 가서 생산 부장을 하려고 했거든요. 예. 제가 이제 브랜드 부장을 했어. 브랜드 부장을 다 해보니까 이 소통이 상당히 어렵더라고 안 되더라고. 매장에 있는 백화점 있는 직원, 대리점에 있는 직원, 뭐 본사에 있는 직원, 본사에 있는 뭘 알고 있지? 보게 신주군 막 매장에서 뭐라 그러면 뭐 물건 달라고 하면 무아웃다고 이 소리 지르고 그러더라고. 본사 직원이 그렇지. 본사 담당자가 그렇지. 와. 그냥 위에 우리가 앉아 있더라고. 근데 야, 이거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매장에 애들 얘기를 듣자. 그래서 이제 매장 갈 때 부장이 사고 왔는데 뭐 얘기하라면 해? 안 하지. 맨 처음에 이제 빵을 사왔어요. 네. 하나씩 사. 꼭 이제 3시, 4시에 배고프잖아. 네. 빵을 사갔는데 빵을 사갔어. 그러니까 부장 때는 백화점에 가면 매장이 하나니까 빵 하나만 사가면 돼. 그죠? 네. 한 곳이요. 그 다음에 임원이 되니까 매장이 서너, 네 다섯 개가 돼. 그지? 네. 그럼 네 개를 하나 이럴 거야. 예. 대표이사가 되니까 매장이 열다 개가 되는 거야. 잭 니콜라우스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브랜드? 아니, 코롱의 패션 브랜드가 많으니까 처음에는. 내가 잭 니콜라우스. 잭 니콜라우스만 하다가. 그래, 잭 니콜라우스 부장, 뭐 코롱 스포츠 스포츠. 다 갈수록 올라갈수록 이 매장이 많아지네요. 그렇지, 많아지잖아. 보통 지금도 줄어들고 옛날에는 많은 데는 근 한 20개 됐어. 네, 그럼요. 야, 이 빵값만 해도 만만치 않았겠네. 그렇지.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냐면 이제 본부장 임원이 됐을 때. 예. 내가 맡은 부장의 내가 맡은
매장만 사가니까 옆에 부서 옆에 본부 직원이 나도 코롱 직원인데 이렇게 그냥 그래. 아, 그렇죠. 그렇잖아. 나도 코롱 직원인데 왜 나는 안 주지? 그렇지. 임원인데 예. 부장이면 내 것만 사가면 되는 거야. 어, 맞아, 맞아. 그래서 옆에 거 사회에다가 예. 이러다가 이제 하여튼 뭐 돈도 많이 들어갔지. 어. 그게 빵 부장이라는 이름이 붙었고 그걸로 해서 소통이 많이 개선이 됐고 그 매장 직원들이 많이 그 직원들하고 현재 그 본사 직원들하고 가까워지고 또 실제 걔들 얘기가 다 그 실제 얘기거든. 그래서 내가 그렇게 했어요. 사실 또 길어진 그 밑에 나온지 모르겠다만 그 당시에 뭐가 유행했냐면 고객 만족이라는 얘기가 상당히 유행했어. 고객 만족 언제쯤? 90년도 중반 후반. 어 중후반 때. 어 그때 고객 막 우리나라의 고객 만족이라는 얘기가 꽤 기업마다 그 했어. 고객이 왕이다. 그렇지. 아, 그런 손님이 왕이다. 그렇지. 예, 예. 그런 얘기했다. 근데 나 그때 부장 될 거야. 야 고객 만족? 사무실에 앉아 있는 새끼가 무슨 고객 만족을 시켜? 그래 안 그래? 그렇죠. 고객을 만나야 될 거 아니야? 맞아요. 그 누가 시켜? 매장 있는 애들이 시키는 거야. 맞아요, 맞아요. 네. 그렇잖아. 그럼 걔들 얘기를 들어야 고객 만족을 시킬 수 있겠더라고. 그래서 빵을 사는 거야. 그때 다 얘기 듣고 뭐 하고 뭐 하려고. 그게 많이 도움이 됐지. 그게 통했네요. 되지 얘 친해지니까 맨 처음에 갔는데 얘기를 안 해. 얘기 안 하죠. 안 하죠 부장한테. 네. 그다음에 얘기하면 또. 어떤 부장님은 사무실 들어와서 깨요. 담당자는 매장 담당자. 그럼 이 새끼는 또 아, 미안해. 이놈은 그 매장 애한테 전화해서 또 지랄해. 너 이런 소리 했다며. 어, 그렇지. 그러잖아. 그래서 그걸 막 다 없애버렸거든. 이게 사실 되게 무서운 얘기예요. 그래서 그럼. 임원이 매장에 다이렉트로 점포에 근무하는 사람 얘기를 직접 들으면 그 중간 단계에 있는 책임자들, 중간 관리자들은 진짜 잘해야 되거든. 아니 그러니까 잘하라고. 나중에 그렇게, 네. 그렇게 야단을 그래서 무섭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해를 시켰지. 이해를 네. 시키고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그리고 내가 얘기하는 게 이걸 이해시켰어. 너 그냥 사무실 네가 사장이다. 야, 매장 애들한테. 사무실에 있는 직원 네 담당이나 임원 나나 대표이사 다 니들이 장사를 하라고 도와주는 사람이야. 맞아요. 네가 사장이다 이런 얘기를 무지하게 주입을 시켰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과정에 지금도 그때 매장에 또 언니들이 전화 가끔 해. 책 나왔을 때도 많이 사놨다. 되게 공감되는 얘기네요. 부장, 부산, 대구, 울산 뭐 각자 다 했어. 광주. 예. 그 애들이 부장님 책 나왔다며 하면서 책 하나 사주고 뭐 그래 니들 얘기다 하고 내 그 얘기 있어 니들 얘기다 하고 서 아니 다시 백 대표님은 대표 그 부장님이셨을 당시에도 기자들하고 되게 친하고 잘 지냈어요. 대표이사님 되고 나서도 기자들하고 되게 코롱 출신 중에 저렇게 기자들하고 친하신 분이 이렇게 많지 않은데 아 많지 않는데 알아요. 근데 워낙에 그런 소통을 잘하셨어요. 되게 그게 소통을 잘했다기보다도 좀 더 가깝게. 겸손의 리더십을 가지면 그렇게 돼요. 그치? 겸손하고 배려. 그러니까 소통이 배려거든 사실. 그러니까 배려나 소통은 누가 해야 돼? 돈이 있는 사람하고 권력을 가진 사람이 해야지. 그렇잖아. 힘이 없는 사람, 돈이 없는 사람이 배려할 수 없잖아. 예. 어느 조직이나. 소통은 힘이 있는 놈이 이거 배려라는 거는 힘이 없는 사람한테 무슨 배려를 해. 이게 안 되면 안 돌아가는 모든 조직이 안 돌아간다고. 옛날은 군사 문화가 있어서 해 까면 까 이게 찍어 누르면 뭐 그렇지 했지. 예. 그게 IMF 전까지입니다. IMF까지는 그렇게 했어. 네. 그래 까내면 탁 군사 문화 탁탁탁 했고 또 우리나라 산업이 그때까지는 그렇게 발전이 됐어. 그게 그 다음 발전을 못했기 때문에 IMF 온 거 아니야. 그 IMF 오면서 싹 바뀌었어요. 이제. 예. 소통, 배려, 협심 이런 게 안 되면 조직이 죽고 그게 안 되면 월드와이드 안 돼서 우리나라 지금 산업이 월드와이드 경쟁력이 뒤지는 게 그거예요. 창조성하고. 근데 사실 그 말씀하신 권력이 있는 사람의 배려가 이게 지금 뭐 우리가 권력이 없어서 그렇게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게 참 쉽지 않단 말이야. 그러니까 위에 놈이 잘해야지. 그게 참 쉽지 않은 거 같아. 그렇지. 그래야 되는 거야. 네. 그게 안 되면은 근데 모두가 다 대표님처럼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건 뭐, 그건 내 생각이지. 그걸 내가 다 요구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조직을 운영 쭉 해보니까 과장, 부장, 옆에 부서 많이 봤어, 과장 부서. 배려하는 일이 별로 없어 사실. 없어요. 또 다이어트 이전에 없었고 우리 문화가 근데 그건 뭐 그러니까 내가 대표자였으니까 한 거 아니야. 그렇죠. 아, 그렇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거예요. 예. 사실은. 아니 근데 제가 궁금한 게 77년에 이제 입사하셨고 그때 코오롱이 뭐 73년도에 창립을 했는데 아니 창립은 훨씬 더 전. 코오롱 스포츠라는 브랜드가 그때는 54년도였어요. 54년도 하셨고 그때만 해도 뭐 이 대기업 군에 들어갔었었나요? 근데 신입사원으로 들어와서 이 임원을 거쳐서 대표까지 하면 기분이 좀 남다를 것 같아요. 그럼 뭐 셀러리맨 신하들이 굉장히 뭐 많이들 계시지만 참 그게 기분이 남다를 것 같고 저희는 경험해보지 못한 거라. 제가 그 신입사원 때는 그룹 12 정도였어요. 그룹의 12 정도였다. 70년대는 봉제산업이 원사 가지고 이렇게 원사하고 많이 봉제가 아니었어요. SK 원래 효성 한국 나일론 SK 나일론 도프로 동양 나일론 또 효성 코롱이 원사 가지고 그 중에 이제 그래서 그 당시만 뭐냐 원사를 100없었는데 뭐 그럼 나일론 그때 없어서 못 팔았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한 그룹의 그 코롱이 SK나 효성보다 우위였어요. 그룹 재계가. 네. 그때 그다음에 그리고 이제 코롱에서 처음 스포츠라는 단어를 썼고 여기서 무교동에 코롱 빌딩이 지금 아니지만 거기에 코롱 스포츠라는 그 매장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스웨덴에서 코펠 빠라 수집해서 팔았어. 그게 처음에 72년도가 78년도. 그 신입사원 때 코롱 스포츠라는 얘기에서 코롱 들어갔거든요. 예. 그런 데 들어갔는데 그래서 참 그런 그 기업이 참 우리나라 패션 섬유 산업이나 패션 산업이나 아니면 스포츠 산업에 무지 기여했어요 코롱이. 저 84년도 LA 올림픽, 88 올림픽 우리나라 번 92년도 바르셀로나, 그다음에 86 아시안 게임이 다 스폰서했었어요. 그때 영어는 영어 무역 회사였어. 갑자기 왜 그래요? 아니 그때 회장님이 액티브라는 브랜드로 그 마라톤하는 최고 잘 만들었어요. 네. 우리나라 기업 무제 스포츠 패션 섬유 산업에 큰 기여를 했다고 자부심도 있었고요. 예. 상당히 그런 위상에 있던 신입사원으로서도 컸는데 대표이사 나로서는 항상 내가 후배한테 미안한 게. 지금 코롱 위상이 어떻게 됐냐? 조금 그 위상보다는 조금 약화된 게 아니냐? 많이 약화됐죠. 100위권 안에도 지금 왜 이래요 오늘? 아니 현재 코롱은 약화됐다는 어쩔 수 없죠. 개인적으로 내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그 뭐 제가 궁금한 그 질문의 요지는 이 신입사원부터 시작해서 아까 뭐 주임, 대리, 과장 뭐 차부장 달고 임원까지 달아서 그 임원이라는 게 그 굉장히 위태한 그 직업군이잖아요. 근데 이제 대표까지 다셨단 말이죠. 그때 그 기분, 이 마냥 좋은 건지 재지지 나는 남다를 거 아니야. 상상이 안 돼요. 아 그날 대표이사 딱 달고 나서 저는 굉장히 맛있는 소주를 한 잔 드셨을 거 같은데 그 얘기하면 또 시간이 길어지네. 짧게 이 책에 나온 내용만 놓고 자기는 첫 번째는 거부를 했다라고 나와요. 왜요? 이 임원도 내가 난 아까 얘기했지만 이 일이 재밌어서 했지 내가 뭐 부장이 되려고 과장 임원이 되려고 일한 적이 없어요. 일이 재밌어서 그냥 일을 하다 보니까 임무 직급은 올라간다. 그렇지. 예. 그렇지. 근데 대표이사 할 때야 갑자기 불러 나를. 그래서 이제 갔더니 뭐 이런 얘기 하시면서 백상무 잘 부탁해 딱 그러는 거야. 그 내용을 봐서는 잘 부탁하는 게 너 혹시 이거 맡아서 해? 이러는 얘기 같아. 근데 내 자리에 왔어. 근데 전화가 비서실 직이요. 무슨 말씀 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혹시 이런 말씀인 것 같아? 그랬더니 맞아요. 그래. 내가 거기서 그 당시에 내가 상무였고 내 본부에 임원이 두 명뿐이었거든. 네. 근데 아니야. 난 지금 대표이사 생각도 없고 우리 회사 있죠. 뭐 대표이사도 안 돼. 왜냐면 이 회사가 새로 생기는데 회사 새로 생기는 거 시스템 만들어야 써야지 그다음에 얘도 직원들 교육시켜야지 아니 난 대표이사 지금 안 해도 돼 하고 싶지도 않고 회사로 보나 나라 보나 지금 대표이사 할 때가 아니야
우선 회사를 키워야지. 어. 무슨 얘기야? 회장한테 좀 얘기해줘. 근데 얘기했는지 안 했는지 지금도 몰라. 네. 그냥 대표에서 발령이 나니까 했지 뭐. 그런 적이 있었어. 그러니까 내가 무슨 진급을 하고 아니면 과장이 되건 부장이 되든 임원이 되고 사장이 되기 위해서 뭐 열심히 일을 한 적은 없고. 네. 아니 그렇진 않더라도 아, 이게 대표가 되면 이 대우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너무 느낌 없었어. 아니야. 아니 저는 공감해요. 제가 딱 이렇거든요. 참고로 그럼 뭐 대표 시켜준다 그랬어요. 참고로 그때 이제 코롱 상사의 패션 부문이 이렇게 있었는데 코롱 패션이라는 별도 회사는 또 있었어요. 그게 합병이 되고 다시 이렇게 패션을 전문적으로 분리되면서 FNC 코롱이라는 게 만들어진 거예요. 코롱 상사에서 완전히 분리가 돼서 패션 스포츠, 네. 스포츠하고 캐주얼하고. 뭐 그 대표를 한 몇 년 정도 하신 거예요? 그 당시에 한 3년 하고 제가 사표냈죠. 어, 그럼 3년 정도 하신 건가요? 네, 네. 그리고 사표냈어요. 예. 건강이 안 좋아서. 아 그러셨군요. 어, 그때 고민 많이 했죠. 그것도 재밌어. 그것도 고민 많이 했어. 예. 대표 사표를 낼까 말까 문을 걸어요. 어. 아니 봉급쟁이 아프다 몸이 아프다 그럼 끝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렇죠. 끝나는 거 아니야. 네. 그래서 근데 결국은 마누라가 같이 얘기하고 아유 너 그만둬요 회장 찾아가서 하여튼 부탁하고 야 몇 번 만났어. 그때 회장님은 이웅열 몇 번 만났어. 안 된다고 가서 쉬고 오라고. 3개월 쉬고 오라고. 예. 임원들 다 불러놓고 나 우리 회사 이제 앞으로 20년만 하면 한 달씩 휴가 간다. 내가 제일 먼저 가고 갔어. 근데 안 되더라고. 이 건강 회복이 안 돼. 건강에 그 몸도 안 좋았지만은 그 뭐라 그래 심리적 불안이 더 커. 심리적 불안. 그게 스트레스 더 큰 거야. 네.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이제 병원에 3일 입원해서 신체검사 받았거든. 이제 회사에서 가라고 그래서 서울대학교 병원 4일인가 입원했어요. 신체검사 딱 했어. 근데 그 3년간 대표직에 있으셨을 때. 뭐 워낙 많은 일들이 있었겠지만 그 중에 아 요건 내가 참 잘했다라고 하는 거 있으시면 이건 참 잘했다. 네. 사표낸 거 빼고. 사표 빼고. 그 당시에 마케팅에 망장 많이 내가 그 현장화를 시켰어요. 그 전까지는 매스미디어 마케팅이야 또 신문 광고 텔레비 광고. 예. 이거인데 나는 소규모로 아까 저기 구전 마케팅, 펀 마케팅 이런 뭐 이런 그 돈 좋은 PPL 뭐 이런 부분에 많이 발전을 시켰지. 어. 요거를 이제 실행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돈을 아끼고 그렇지. 효과가 큰 마케팅을 많이 시켰지. 이런 거. 들리는데 일화가 있어요. 옛날에 이제 그룹사는 그룹사에서 이렇게 마케팅을 배정해 주면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때 아마 코롱에서는 패션 전문 패션 기업에서 마케터들을 데리고 왔어요. 대부분. 네. 어. 그래서 그것도 되게 획기적인 거예요. 그때는 흔치 않은 그럼요. 흔치 않은 마케팅 방법을 어떤 그렇죠. 뭐 선구자 역할로 이렇게 하신 거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또 하는데 브랜드 런칭도 많이 했고. 브랜드 런칭. 브랜드 런칭. 그때 당시에 뭐 런칭한 브랜드가 뭐가 있었어요? 1495 마일 내가 했던 게 있었고. 아, 1495 마일 있었고. 그런데 그것도 1495 마일 그다음에 하나는 팀버랜드 한번 내가 하나 했었는데. 팀버랜드. 아, 팀버랜드. 예. 했었는데 그게 좀 잘 아직도 아쉬운데. 안 됐어요. 난 계획을 했어. 그 나도 이제 그 유럽에 다녀보니까 아웃도어 올 거다 생각할 거 아니야. 네. 이제 자체 브랜드 1492 마일즈를 했어. 근데 IF 보면서 이게 딱 이지 캐주얼 딱 뜨는 거야. 예. 그 이걸 이지 캐주얼로 바꿨다고. 아 그리고 코롱 스포츠는 아무래도 대중성이 강하지 고급감이 좀 약한 것 같아서 아, 미래 아웃도어 올 테니까 조금 고급 브랜드를 하자 해서 쭉 뭐 팀버랜드 뭐 다 많은 해외 아웃도어 많이 컨택을 했어. 그런데 팀버랜드 회장이 서울에 왔어. 예. 서울에 와서 나를 만났어. 이제 뭐 그들이 나도 그러더라고. 자기네 뭐 딜러 찾지 나는 라이센스 하자. 자기 딜러 찾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해. 그래서 내가 그 회장한테 그래서 나는 딜러 안 한다. 네. 라이센스 하자. 잠깐 해석을 하면 라이센스는
만들 수도 있는 거고 딜러는 그냥 갖다 파는 거. 중개사. 그렇지. 예. 한 번도 티버랜드는 그 라이선스를 준 적이 없어요. 어, 그랬어요. 그 전까지 한 번도. 다른 나라에도. 안 주잖아. 예. 그래서 근데 그 그러면서 이제 싱크 그 이모는 자꾸 이게 저 뭐죠 수입 금액을 막 쪼다구하고 회장한테 그래서 나는 한국에서 팀버랜드 티셔츠나 팬츠를 파는 게 아니라 팀버랜드 브랜드를 팔겠다. 그러니까 3년 동안은 수익금액 푸시하지 말고 라센스 하려면 하고 아니면 안 해. 그랬다. 어 배짱 있게 나갔네요. 아니 내 생각이 그러니까. 그들이 자기 이제 삼성 만나고 영원도 만난지 몰라. 쭉 만나고 한다 그러. 예. 만나고 한다. 만나라. 그러더니 가는 날 공항에서 나한테 전화가 왔어. 당신하고 너하고 라이센스 하겠다. 하자. 오. 그래 됐어. 예. 라이센스 비가 몇 프로? 아니 그냥 그 하겠다 왔어. 예. 알았다. 그리고 요 디테일한 거는 싱가포르 그 임원하고 이야기해라. 했어. 그게 8월인가 그럴 거야. 그리고 내가 10월 달에 그만뒀다고. 아. 그래서 이제 전 3년 얘기죠 지금. 부임자한테. 야 이거 니들 틀림없이 수익금액 많이 되니 잘 계약서 잘 써라. 뭐 이런 게 나중에 그 관리 잘못해서 그만도 정리가 됐다. 나 중국 갔다 오니까 정리가 됐더라고. 아 그게 좀 아쉬워. 그 이후에 전개가 좀 아쉬운 부분이네요. 그렇지. 그렇지. 아, 팀버랜드를 많이 소비할 만큼 막 저는 그 저변 문화가 그때 확산이 안 됐던 것 같아요. 좀 아니, 빨랐어. 아니야. 그게 아니야. 미국 그 옷하고 유럽 옷이 달랐거든. 문화가 좀 달랐죠. 유럽 옷을 갖다 오면 캐주얼 비슷하게 할 수 있었어. 네. 미국 거는 그랬어. 근데 유럽 거로 하자 그랬거든. 유럽 거로 하자. 유럽 거가 한국 시장에 맞다. 네. 그러니까 구두 계약 다 했다니까. 그래서 자네 그게 계속됐으면 아웃도어 그 유행할 때 히트했을 거야. 그때 만약에 한 1년, 2년 정도만 더 계셨었어도 그렇지. 시장에서의 이 아 그렇지. 그랬을 때 지금 팀플은 누가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직진출했어요. VF 코리아가 지금 직진출했어요. 코롱에서 기억나는 게 안트벨트인가? 안트벨트도 있었죠. 안트벨트라고 해서 그렇지. 육각형 마치 그 옷 안에 구조를 위한 어떤 그 뭐 끈이라든가 후레쉬라든가 뭐 이런 게 그때 2000년대 중반인가요? 그 바로였을 거예요. 네. 팀버랜드 런치하고 그때 그런 게 나왔었어요. 그걸 가지고 코롱 스포츠가 2000년 2010한 초반에 비슷하게 막 이렇게 상품도 내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요. 난 중국에 있을 때야. 혹시 그 뭐 워낙 이 그 패션 브랜드 쪽에서는 그 전문가 베테랑이시니까 지금 현재 전개하고 있는 브랜드들도 좀 유심히 보고 있는 게 있으십니까? 행복하게 사시는 분 일단 코롱 거는 보겠지. 아니 코롱 거도 좋고 제가는 안 봐요. 지금 최근 한 1년 동안 2년 동안 안 봤는데 네. 왜 안 보냐면은 제가 현지 계실 때도 그랬어요. 내가 마지막 3년 대표에서 중국에서 들어와 3년 할 때 뭐 했냐? 2020년대 우리나라의 패션 어떻게 가야 할까? 이것만 고민했지. 2020년도 이후에 어떻게 예. 할 거냐? 예. 그걸 고민하기 때문에 지금의 형태 가지고 우리 패션 우리 기업은 못 살아요. 내가 볼 때 지금의 형태를 가지고는 이걸 싹 개혁을 해서 새로운 모델을 내지 않고는 그냥 명맥 유지하지 자라나 유니크로나 뭐 이런 데하고 경쟁할 수가 없다고 봐. 그럼 앞으로의 이 패션이 어떻게 가야 될지 좀 짧게 예. 우선 사무실 없애고 매장 없애고 예. 뭐 이런 그 새로운 형태 유통, 새로운 사무실 없애고 예. 이런 그 새로운 그 모습의 그 나와야지. 그렇다면 거기에 여러 가지 설명이 그렇게 되는데.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 그렇지 않고는 지금의 옛날에 이 대리점, 백화점 이러고 가지고는 패션 사업 기존 유통 구조로만은 안 되는. 내가 그 당시 있을 때 예. 내가 그 강남 사업 옮길 때. 가장 기초가 사무실 없애는 초기 단계였거든. 그게. 맞아요. 그게 초기 단계였다고. 네. 직원이 1000명인데 의지가 더 800개가 나니까 펑 또 그게 무슨 얘기인지도 몰라. 근데 부장들이 자기 책상이 없어졌어. 그래갖고 다 나가서 일하네. 아니. 그 지정석이 아닌 거야. 아무데 가서 앉아서 공유 오피스 방송국 시스템이군요. 큰 테이블에 작가들이 그냥 자리 없이 그냥 쭉 와서 일 끝나면 가고. 근데 처음에는 그걸 막 누추적으로 했었는데 그게 반대가 얼마나 심한데 나한테.
직원들은 반대는 못하지만 임원 이 새끼 맨날 왔지. 부자급 이상만 돼도 자기 자리가 없어지는데 방이 없어지고 그게 있어야 돼. 내가 그냥 한 게 내가 중국서 들어와서 한 1, 2년을 사무실 돌아가면서 본 거거든. 쫙 보니까 영업사원이 자리에 앉을 시간이 40분이 안 돼. 야. 그리고 다 백화점도 아니고 매장단이지. 예. 그러면 영업사원 자리 하나 줄 필요가 뭐가 있어. 그렇잖아. 그 똑같아 의자 놓고 쨍쨍만 대고 이렇게 서라고 있잖아. 그러니까 맨 처음에 직원이 1,000명인데 의자 800개만 나. 그러니까 인테리어 없잖아.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게 거야. 무슨 얘기예요? 그 다음에 저기 관리본부장이 사장님 그게 무슨 얘기예요? 아, 해봐. 맨 처음 이해를 못해. 그래서 인테리어 없자 불러가지고 이런 모습에 짱만 해놓고 컴퓨터 찍고 나머지는 그러면 돼. 근데 아 그래도 반대가 막 지랄한 임원이 그때 10명인데 다 반겨놓은 거야. 그게 내 회의할 때 관리본부장 엄정근이야. 세워놓고 야 이 새끼야 너 해. 예, 예 괜찮습니다. 예. 요것만 나갈 거예요. 해. 아주 싶어갖고. 그래갖고 시행을 해서 어쨌든 눈치 보면서 다 했다가 6개월 정도 지나니까 부장들이 자주 앉는 자리는 이제 비어 있는 거야 항상. 지금 저희 회사도 그렇게 돼 있어요. 공유 오피스로 비어져 있어요. 일부러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일하고 그리고 되게 파격적이었던 것 중에 하나는 거기 한 층의 반 정도를 그 카페로 이렇게 카페 했어요. 카페. 그러니까 직원들이 거기 의자 자리가 없으면 카페에서 일하고 있는 거야. 이게 몇 년도 얘기예요 지금? 그게 2010년도. 와 빠르다. 커피 다 없애죠. 여자 종이컵 다 없애고 그냥 자판기 놔두고 먹을 컵 하나씩 다 주고 그다음에 개인 3분함 하나씩 주고. 네. 강남 사무국은 거의 아이디어 내가 개인 3분함 하나 줘 다 집어넣고 비워놓고 컴퓨터 하나 들고 왔다 갔다 이런 그렇게 한 거야. 나중에 내 중국에서 딱 보니까 뭐 시트했다고 뭐 나오더라. 예. 그 예전 얘기 하시는 거 보니까 눈빛이 초롱초롱하게 지금 약간 살아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좀 받는데 다시 뭐 복귀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아이 항상 나갈 때하고 들어갈 때 잘 알아야 돼. 이제는 내가 나서 될 때 아니고 누가 있으면 아이디어를 주고 그 사람이 잘 되도록 도와야지. 네. 내가 뭐 잘났다고 또 그런 거 아니야. 시간이 없어 그런데 중국 얘기 잠깐 딱 정리하는 차원에서 한번 중국에 있을 때 제가 에피소드를 얘기하면 제가 그 2004년인가 거기 우연히 이제 상해에 있는 체크쇼에 참가하게 됐어요. 예. 참관을 하러 갔는데 일부러 내가 거기 찾아왔잖아요. 대표님 거기 중국 지사장 계실 때 사무실을 찾아가서 점심 한끼 얻어먹고 갔죠. 중국에는 얼마나 계셨던 거예요? 5년 오사카에 3년 상하이 5년 일본 중국에 8년 정도 그렇지. 지사장으로 일본은 담당자 담당자 예. 중국에서는 뭐 지사장 중국은 내가 2005년도에 나가 4년도 갔다 갔다 하고 5년도에 나간 그러니까 사표 내고 1년 쉬고 예. 다시 컴백을 해서 중국 갔어요. 중국 사업을 벌려라. 그걸 내가 만들었거든. 2002년도 사표 내기 전에 예. 상하이 법인을 만들고 2003년 봄부터 백화점 사업을 했거든. 거기서 중국의 백화점 사업. 거기서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국을 너무 쉽게 생각하더라. 네, 맞아요. 그래서 2000년도 2005년도까지 무지하게 나가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러니까 야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데 중국을 모르고 그냥 나와서 다 당할 텐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네. 나도 그런 생각을 했어. 내가 상하이 법인을 만들면서 야 10년 그냥 매장 3개가 공부해 이랬거든. 10년 공부 그 다음에 사업을 해라 그랬는데 내가 사표 내고 나니까 다 틀렸어. 그게 5년 되고 오니까 이게 벌써 뭐 매장 한 직장 예약수 매장에 35개가 돼 있더라고. 매장 가보니까 이 납기가 안 맞아 다 안 팔리고 재고되고 자금이 딱 빵꾸 나는 이런 상황이더라고. 야 너무 쉽게 사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데가 다 그랬어. 네. 그때 유통 공부를 너무 안 하고 나왔어. 그리고 딱 중국이 들으니까 그 당시에 중국의 그 패션의 경쟁 애들이 MD 디자인에서 몇만 명이 유럽 미국에 파견 나가 있었어. 예.
중국인들이 공부하고 돌아오는 공부, 그렇지. 야 이게 무섭죠. 한 5년만 지나면 까꾸로 돼갔다 그런 생각을 했었어. 근데 이제 내가 전체적인 얘기는 그렇게 했고 코롱에서는 이제 내가 상해에서 지경을 했고 수입을 해서 그다음에 여성복은 이제 닝보의 산상그룹이라고 해서 라이센스를 요구했고 네. 그다음에 코롱 스포츠는 북경에서 직영을 했습니다. 근데 세 개 브랜드를 내가 내보냈는데 아마 다 성공을 크게 성공을 못했어. 왜 못했느냐? 중국을 모르고 그냥 간 거야. 아니 지금 그리고 중국 사업은 할려면 딱 맡기고 하든가 그냥 오너가 하든가 아니면 포기를 해야지. 현지 업체한테 라이센스를 주는 방식. 서울에 앉아갖고 중국 이렇게 뭐 이렇게 하려면 안 돼. 어설프게 해서는 안 돼. 그러니까 대기업에서는 중국 사업을 성공할 수가 없어. 왜? 구조상. 구조상. 본부장이 다르거든. 맞아. 이게 안 되는 거야. 지금은 좀 어떻습니까? 지금 어디서? 중국은. 중국은 그러니까 아마 사실 내가 보기에도 내가 작년에 갔다 왔는데 나 1년에 한 번씩 가요. 그냥 예. 내가 갈등 되니까. 시급에서 이 도시의 모습이 완전히 바뀌었어 이제. 이제 상해도 완전히 바뀌었더라고. 예. 내가 살던 데고 뭐 다 그래. 패션도 자기 나름대로 다 이제는 다 노하우 있고 한국 브랜드 필요 없어요 이제는. 옛날에 2000년 초 2005년 날도 코리아 프리미엄이 있었는데 이제는 아무 의미가 없어. 이제 없어졌군요. 아무 의미가 없고 이제 자체 가서 지가 가서 경쟁력 있으면 사는 거고 그게 무슨 죽고 이게 일부 브랜드만 나고 나머지 다 철수했어요. 다 철수했어요. 다 철수했을 거라. 그게 우리나라 사람이 너무 쉽게 생각을 해서 그래. 근데 까꾸로 생각해 유럽 브랜드가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는 이게 무지하게 오래 시간 걸렸다고. 팀버랜드를 이제 직접 들어갔다고 하잖아. 그지? 예. 이걸 라이센스나 디스플레이를 주고 그 나라를 공부하고 들어와야 되는데 너무 쉽게 들어갔어. 맞아요. 그 나라를 이 소비재는 중간재는 괜찮은데 네. 원사 이런 건 괜찮아. 옷이고 이 소비재는 국민의 문화를 모르면 성공할 수가 없잖아. 생활 패턴이나 생활 자세라든지 예. 의식 구조를 모르면 그렇죠. 성공할 수가 없잖아. 예. 한국 사람 생각 가지고 중국 사람 못 이기죠. 못 이겨. 못 이기잖아. 예. 그러니까 그 소비재 사람은 거의 다 난 깊이 모르는데 다 철수했을 거야. 철수 거의 다 철수했어요. 그래. 그러니까 돈만 갚아. 그러니까 이랜드하고 울시의 성공을 쉽게 본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반대로냐나. 근데 이랜드는 어떤지 모르니 울시도 어려운 모양인데. 네. 울시도 좀 울시도 어렵...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그 방법을 찾으려면 우리 백 대표님을 한번 찾아가셔서. 조언을 구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사실 저희가 그 짝퉁 인터뷰 시간이 딱 정해져 있는데 오늘 조금 오버했어요. 예, 옛날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이거 재밌어서 저희가 좀 계속 듣게 되는데 아마 인터뷰 최초일걸요? 지금 오버한 건? 우리 3년을 냈는데 네. 아무튼 저희가 뭐 이 더 궁금한 건 많지만 다음에 한번 또 시간을 빌어서 네, 너무 아쉽네요. 오시는 걸로 하고 책은 예 읽어볼게요 저희. 아니 궁금해서 문제를 좀 해. 알겠습니다. 아니 박 대표는 참 내 고마워. 내가 부장 때 만나서 지금 몇 년이야. 그렇지만은 그래도 가끔 한 번씩 오사카도 왔던가? 오사카는 안 갔습니다. 상해는 갔어. 하나 만났어. 그리고 가끔 이렇게 전화 한 번씩 하거든. 예. 그러면서 이렇게. 내가 기자들 많이 만났고 뭐 지냈지만 다 네. 기억이 없는 이 양반은 내가 진심에 두 분 이 회포는 나가서 다방 가서 하시고 예. 저희가 마지막으로 좀 여쭤볼게 뭐 앞으로의 계획도 이제 좀 뭐 책에도 있지만 이 휴식이 참 중요하다 이 원동력이 된다라고 말씀을 책에도 적어놓으셨던데 앞으로의 계획도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코오롱에 지금 아직까지 근무하고 있는 후배들 못다한 말씀 혹시 또 전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으시다면 그 마무리로 좀 듣겠습니다. 개인적인 계획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큰 계획은 없고요. 건강하게 지내고 네. 일반 일상생활하는 게 가장 큰 행복이 아닌가 생각해요. 가족과 또 특히 요즘 마누라하고 나고 둘이 사니까 네. 큰 뭐 그냥 가벼운데 가까운데 산책하는 아, 좋죠. 손잡고 다니는 게 가장 큰 행복이 아닌가 네. 그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아까도 얘기했죠. 건강해서 타인의 건강에 좀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네. 작은 소망이 있고 예.
코롱 후배들한테는 이 섬유 산업이 인류가 있는 한은 발전이 할 수가 있어 할 수밖에 없어요. 어. 섬유 산업이고 패션 산업이고 의류 산업은 예. 발전할 수밖에 없어. 그렇잖아. 그럼 누가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하냐지. 네. 사양 산업이 절대 아니라고 이 이전 패션도 아 아니, 우주복 뭐예요? 의류예요 아니에요? 의류죠. 의류 아니에요. 예. 최첨단이 들어가죠. 그렇잖아. 네. 그렇게 생각하고 뭐 모든 그 분야를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지금 코롱에 있는 후배들은 얼마든지 자기가 아이디어를 내서 열심히 하면은 본인도 크고 기업도 클 수 있다는 자부심을 제가 드리고 싶어요. 예. 그런 기업을 생각을 도움이 되는지 모르지만 그런 생각을 가지면 어느 기업이든 크게 잘할 수 잘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잘 좀 해라 새끼들아. 알겠습니다. 아 저희가 뭐 그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니까 시간이 좀 아쉬워서 개인적으로 고마워요. 좀 그렇긴 한데. 아 저희가 다음번에 한 번 더 모시는 걸로 하고요. 오늘 짝퉁 인터뷰 내가 너무 주체없이 얘기한지 몰라. 아유, 아유 괜찮습니다. 저 좀 좀 욕하고 오는 건 좀 그것만 나갑니다. 회장 얘기는 빼. 알겠습니다. 예. 네 이해를 못해서 얘기하다 보면 주책이 없어서 할게. 예. 아직 방송 안 끝났습니다. 저희 끝 좀 낼까요? 알겠습니다. 예, 짝퉁 인터뷰 나와주신 셀러리맨의 신화 우리 전 FNC 코롱 대표이사 백덕현 대표님 모시고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 2부 마치기 전에 전해주실 얘기가 있죠. 패션쇼 공식 메일은 패션쇼 KR 골뱅이 gmail.com 또는 스포츠 골뱅이 fashowco.kr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거나 광고 문의는 메일이나 팟빵 후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신개념 미디어 플랫폼 미디어 패션쇼는 팟캐스트 패션쇼를 비롯해 유튜브 TV 패션쇼, 패션 매거진 미디어 패션쇼, 온라인 패션 스토어 샵 패션쇼, 구인구직 자 패션쇼까지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팟캐스트 패션쇼도 공식 온라인 스토어로 오픈했습니다. 네이버에서 샵 패션쇼를 검색하고 들어가면 다양한 브랜드의 상품을 볼 수 있고요. 패션과 함께 뷰티 상품, 라이프 스타일 상품까지 갖춰놓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브랜드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죠. 네, 후원하고 싶은 기업이나 브랜드 뭐 개인도 좋습니다. 언제든지 열려 있으니까요. 안내해드린 메일로 문의해 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아, 패션쇼 18회 여기까지고요. 먹고 사는 얘기보다 더 재밌는 패션과 패션 피플들의 진짜 이야기 패션쇼 저희는 다음 주에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